이렇게 향나죠? 향나요. 이렇게 먼저 조금 볶아줄 거고요. 얘는요, 그 액젓이나 그 다음에 이거 새우젓 가지고 간해주면은 맛있어요. 물론 소금 간해도 되는데 얘 볶는 거는, 호박 볶는 거는 새우젓으로 간을 하면은 훨씬 더 감칠맛 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자, 새우젓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. 같이 볶으면서 할 거예요. 골고루 섞어주시면서. 자, 싱거우면은, 맞잖아요. 다른 거 넣어서 간을 더 할 수는 있어. 짜우면은 버려야 돼. 응. 응. 어떤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. 씻으면 되죠. 밥 많이 먹으면 된다고? 에이, 그래도 또 간이 맞아야 음식이 맛있으니까. 이렇게 해서 볶으면서 조금 익히면서 간 맞출 거예요. 여기에다가 통깨 같이 넣어서 볶아주셔도 맛있어요. 간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양파 있으면 지금 반 정도 익었을 때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. 오늘 이거 파 넣어서 같이 마무리할게요. 선생님, 잔재미가 안 있었다면은. 아니, 근데 맞잖아. 내가 하면서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. 계속 끼었어요. 아, 끼가 아쉽네요. 그죠? 조금 깨 넣으면은 더 고소하게. 여기에 이거 말고 왜 보리새우 있잖아요. 말린. 자, 지금 호박이 다 익었죠? 흐물흐물하죠? 자, 이 정도에서 불을 꺼주셔야지 너무 오래 하면은 호박 어떻게 돼요? 안녕하세요. 물컹해지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 거고요. 원래 메뉴가 문제가 있어. 자, 뜰게요. 자, 통깨 있으면 넣고 같이 버무려 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호박 볶음 끝. 딴 거 없어도 그 흰밥에다가 할 건데, 보통은 채 가지고 뭐예요? 볶음. 볶음 반찬 많이 하시죠? 자, 그래서 오늘 또 볶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감자는요, 아마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, 껍질을 까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? 색깔이 변해요. 그래서 물에 담궈 놔야지. 그래서 제가 지금 물에 다 담궈 놨잖아요. 그래서 물에 담근 채 쓰셔야 되고, 자, 껍질. 선생님, 민 뭐예요? 저는 식초 조금. 식초 하면 돼요. 근데 얘는 뭐예요? 자, 이렇게 해서 조금 모아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, 항상 칼질할 때는 손 조금 조심하셔가지고. 자,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얇게 해주시면은 좋아요. 자, 얘 썬 거를 보면은. 채칼을 잡을까요? 아니요. 어때요? 지금. 전분. 맞아요. 와. 집에 갑시다. 오셨어요. 자, 전분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감자 채 썰어가지고는 그냥 놔두시면 색깔 변해요. 색깔 변하니까 물에 담가가지고 전분기도 제거해주시고, 이거 색깔 변하는 것도 방지해주셔야 돼요. 자, 처음 썰 때 최대한 얘를 가지런히 모아주세요.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? 하나 잡고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은. 큰일났네. 이거는 제가 할게요. 자, 저 자신 있어요.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조금 밀어줘요. 밀어주면은 계단처럼 되잖아요. 자, 잡아서 안 움직이게 조금 고정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치 썰어주시면은 빠르게 할 수 있어요. 어렵지 않죠? 멋있어요. 동영상 올려줘야 돼요. 멋있어요.
긴장되네. 동영상 좀 카톡방에 올려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 채 썰어주시면 돼요. 피자 만드는데 몇 개가 필요해요? 크기에 따라서 틀리고요. 팬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. 그래서 그 물 받아서 체에 받쳐서 씻어서 물기 빼주셔야 돼요. 감자 볶을 때도 마찬가지고 피자 할 때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물은 빼주셔야 돼요. 자, 감자 먼저 하나 볶고 갈게요. 반찬인가요? 네, 지금은 반찬입니다. 자, 있으면 써도 되는 것들,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, 감자만 볶아도 맛있죠? 네.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. 내 거이면 더 맛있어. 색깔 내기 위해서 당근도 조금 넣을게요. 자, 물기 없는 상태에서 자, 팬에다가 기름 둘러서 이렇게 많이 둘러요? 많이 할 거예요. 자, 팬에다가 기름 둘러서 자, 열 오르면 올랐어요? 네. 열 오르면 감자 먼저 넣을게요. 이렇게는 미끄러져요. 그래서 안쪽 주름 있는 쪽으로 썰어 주셔야지 칼 안 미끌리고 썰 수 있어요. 양은 정말 눈대중인가요? 아, 예. 그냥 구색 맞추기, 색깔. 넣으면, 그죠? 훨씬 더 아까보다 색감이 좋죠?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되고 물 넣으면 불이 나죠. 자, 이때 뚜껑 있으면 같이 덮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빨리 잘 익겠죠. 자, 감자가 투명해지기 시작했나요? 네. 자,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금, 딴 거 간 안 하셔도 되고, 감자는 소금 간이 그냥 제일 깔끔하고, 이게. 민들인가요? 미안해요. 한 3분의 1큰술 정도 될 거예요. 3분의 1큰술 정도 되게 해가지고, 조금 넣어주시고, 후추. 에어컨 한 번만 봐주세요. 네. 꺼진 것 같아요. 자, 감자가 투명해졌죠? 자, 그러면 이 정도 됐을 때 그대로 자, 넣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간을 우리가 그냥 먹는 것보다는 조금 약하겠어요. 왜 그럴까요? 베이컨 때문에. 맞습니다. 이런 나라에서 할 줄 몰라요.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. 이거 베이컨? 그죠. 감자만 넣은 것보다 또 색깔이 훨씬 더 예쁘죠. 맛있겠다. 나머지 반찬 야채하고 같이 드실 수 있어요. 어렵지 않죠? 선생님, 예쁘다.
미사 빨리 힘을 봐. 베이컨 남아요. 띠야. 그런 거 가지고 하시잖아요. 이제 우리는 감자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. 자, 감자 팬 크기에 따라서 그래도 조금 낭낭하게 필요하네요. 될 만큼은 하셔야 돼요. 자, 조금 볶을 거예요. 익히는 거는 똑같아요. 저렇게 익히는 것까지는 똑같고. 자, 여기에다가 소스가 있어야 그래도 피자겠죠? 네. 오늘 피자 소스를 쓸 건데 이거 안 해도 돼요. 이거 안 해도 되고 그 토마토 소스, 그 파스타 소스 그거 쓰셔도 되고 없으면 케첩 쓰셔도 돼요. 전혀? 전혀 상관없어요. 자, 감자가 투명해지기 시작했죠. 자, 그러면 이 정도 됐을 때 같이 소금, 할 거예요. 자, 뭐 베이컨 소세지 토핑으로 올리셔도 되고, 아 나는 됐고 그냥 다 볶아서 그냥 옥수수하고 이거 안 익혀도 되는 파인애플하고 옥수수만 토핑으로 하고 치즈 뿌릴 거야 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. 네. 다 볶으셔도 되고 그거는 자기 취향껏 해주시면 돼요. 안 그러면 뭐 조금 미리 익혀가지고 위에 토핑을 하셔도, 위에 토핑으로 올릴게요. 얘는 근데 좀 볶아줘야 될 것 같은데. 아, 너무 어색한데 요리하는 모습이. 뭐라고 매우 크지? 이상하다 그랬지? 귀여워. 선생님, 미래를 하는 코스나 너희 못하는 코스야. 따뜻한 제가 안 해서 그렇지. 자, 해주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소스를 뿌리고요. 너무 많이는 안 하셔도 돼요. 우리 간도 했고. 너무 많나? 자, 드시고. 아, 조금 더 해주세요. 나왔네요. 불 조금 줄일게요. 그리고 3만 해주세요. 이웃씨 미안한데요. 이거 똑같은 크기 하나만 좀 주세요. 팬. 응. 뚜껑이 돼야 돼서 집에서 하실 때는 뚜껑이 있어서 상관없을 텐데 여기서는 뚜껑이 그거 하니까 같은 사이즈 맞춰서 할게요. 웍 말고 아 웍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아 웍 주세요. 웍도 될 것 같아요. 치즈 안 넣었습니까? 다 넣었죠? 넣을 거 다 넣었죠? 네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뚜껑 있으면 이렇게 해서 지금 치즈만 녹으면 돼요. 다른 건 다 익었고, 다른 건 다 됐고, 치즈만 녹으면 돼서 뚜껑 덮어가지고 녹여주시면 돼요. 불 너무 세면 밑에 어떻게 돼요? 탑니다. 좋아요. 그래서 집에서, 왜? 우리 다 익힌 거라서 치즈만 녹여주시면 되고,